중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얀둥이 둥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유저이고요. 케이스로는 이 스마트 키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 정말 잘 쓰고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 매직 키보드를 보는 순간 눈 돌아가서 바로 공홈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그럼 이 애플의 매직 키보드 한번 간단히 개봉해 볼게요. 고! 네, 이게 바로 매직 키보드의 박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뜯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당겨 볼게요. 애플은 진짜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힌 상태이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표시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심플한데 근데 이걸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쉽게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얘를 소리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열면은 짠. 네, 이거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 네, 이게 오픈이 생각보다 되게 힘을 줘야 돼요. 보나마나 안에는 간단히 이런 설명서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본체를 가볼게요. 본체는 앞면 이렇고 뒷면 이래요. 이렇게 키보드랑 터치패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패드를 붙이는 곳이겠죠?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커다란 카메라 구멍하고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매직 키보드에다가 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한번 부착해 볼게요. 이 순간 너무 설레는 것 같아. 오, 딱 붙어요. 얘가 이렇게 접혀요. 오, 뭔가 신기해요. 또 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케이스에 키보드하고 트랙패드가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컴팩트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카메라가 새로운 아이패드는 괜찮겠지만 기존 아이패드를 꽂으면은 이 부분이 되게 휑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라는 애플의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싶은데 전 안 살 겁니다. 사고 싶다. 네, 그리고 무게가 많이 무겁다는 평을 보았는데 무게가 꽤 나갑니다. 이게 아이패드 11인치가 원체 가볍다 보니까 그 가벼운 무게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걸 끼우는 순간 되게 무거워져요. 손목 힘이 약하신 분들은 오래 들면은 좀 손목에 확실히 무리가 갈 것 같긴 해요. 그만큼 무게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아이패드는 가방에 넣고 다녀가지고 무게는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좀 더 가벼우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요렇게 이게 열리다가 툭 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게 애플 펜슬을 쓰는 분들은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확 젖혀지면은 더 쓰기 편할 건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 여기서 네, 딱 이 정도가 한계예요. 더 젖혀지진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게 더 젖혀지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저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 이렇게 딱 책상에 두고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각도가 이러면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한 이 정도 되면은 딱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패드가 떠 있으니까 진짜 신선하긴 하네요, 기분이. 여기다가 이제 펜을 딱 꽂아주면은 간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USB-C 포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USB를 꽂으면 패드를 충전할 수가 있고 본체에 포트가 남아있으니까 이 본체 포트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색깔이 좀 더 스마트 케이스처럼 좀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색깔이 탁해가지고 그게 좀 하나가 아쉬운데 어쨌든 외관은 만족합니다. 굉장히 컴팩트해요. 여러분 진짜 간지 떨지 않습니까? 무심하게 그냥 스페이스를 툭 잃었습니다. 네, 이게 패드를 젖히지 않았을 때고 젖히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두고 쓰기에는 조금 아쉽고 책상에 두고 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터치패드가 보시면 좀 좁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촉감이
진짜 맥북 쓰는 느낌? 당연한 건가? 아무튼 촉감은 되게 만족스럽고요. 보시면 일반에 여기 트랙패드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속도랑 스크롤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오! 탭파이어 클릭하는 거 있다. 이건 무조건 켜야 됩니다. 별다른 설정은 없는 것 같고요. 아이패드 OS에서 제스처는 좀 숙지를 덜 해가지고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짧게 키보드를 한번 쳐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키의 깊이도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비해서는 확실히 깊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뭔가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저 키감은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방에 불을 끄고 백라이트를 봐볼게요. 오! 와우! 예쁘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네, 여기 밝기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예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강해집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매직 키보드를 개봉해보고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저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이거를 따로 또 리뷰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이 매직 키보드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면은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이 매직 키보드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둥바.